간다. 노래 제목은 너만을 느끼며입니다. 응답하라 1994 OST죠. 어, 물빠 누나 어서오세요. 간다. 미니맵을 가려서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세요. 어, 그래? 알았어. 자, 한별이 형, 나스르라는 사람 이즈 장인이에요. KD 240판에 5점대입니다. 적게 마세요. 아, 진짜로? 오우, 아는 척 해야지. 어? 나스르님! 그때 그분이네? 어. 님 전에 저랑 만났잖아요. 님, KD 5점대 이즈리얼 아님? 30초 남았습니다. 좋은데. 아니에요? 님! TPA 스킨 산지 세 달 이내죠? 어, 그럼 맞네요 그분. 해 돌려. 어, 님 남자죠? 어, 그분 맞네요. 님 키보드 40만원 이하죠? 어, 그분 맞네요. 맞구만.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맞구만 그분. 아, 맞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즐겜, 즐겜해요 우리. 즐겜해요. 아, 소름도 돋겠네. 이거 무슨 점성술사도 아니고 이거 시작하자마자 이즈리얼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아버렸네. 이곤님! 탱크라고 알고 고맙습니다. 자, 주문력이 매우 높은 상태예요. 자, 블루카드가 단일 데미지 가장 세기 때문에 Q를 맞출 수 없는 지금은 Q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좋은 카드는 블루카드입니다. 괜히 평타 때리다가 미니언 어그로 끌리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좋은 건 블루카드를 통해서 데미지 딜 교환을 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피하고 자, 블루카드를 통해서 딜 교환하고요. 자, Q를 맞췄기 때문에 이제는 블루카드와 Q를 맞출 수 있는 각을 잡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마나 회복이, 마나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블루카드를 쓰면서 Q를 섞으면서 라인을 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딜 교환은 선택이죠. 자, 이럴 때는 옐로우 카드를 쓰는 것이 좋은데 빠져나갔네 잭스가. 아니 제드가. 자, 피하지 마시고 이번 건 너무 많이 피하면 제드 같은 경우 경각심을 넘어갔기 때문에 무리를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피해야 돼요. 그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적을 잡으려면 적당하게 피하라. 자, 이런 식으로. 자, 블루카드를 뽑아서 적당하게 딜을 넣습니다. 아주 나이스죠. 자, 좋습니다. 저건 지금 완전 방심했어요. 이때가 킬 타이밍이죠. 자, 두 개 먹어주시고. 어, 두 개 중에 한 개만 먹었어도 반의 성공을 거둔 것이죠. 나이스입니다. 어, 빠졌네요. 샤크가 있네요. 아, 하마터면 죽을 뻔했죠. 자, Q를 던져서 CS를 최대한 먹어주고요. 그 다음에 빠집시다. 샤크가 아마 갱을 한번 더 올 거예요. 갱 한번 더 오기 전에 Q를 통해서 자, 두 개 먹어주고 집에 갑시다. 집에 가는 타이밍입니다. 샤크가 그리고 D10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타워의 근처에서 집에 가세요. 그래야 집에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도란닉 하나 더 가줍니다. 라이젠을 강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물약을 3개 가주시고요. 투명화드는 갈 필요 없습니다. 차코 같은 경우, 이블린 같은 경우가 밴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블린 같은 경우에는 항상 패시브를 통해서 은신을 하고 다니다 공격시에만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핑화가 필수지만 차코는 디시브를 써야만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와드로도 샤코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샤코는 초반에는 와딩을 안 사도 됩니다. 아, 핑크 와드를 안 사도 돼요. 무리죠 좀. 핑크가 비싸기 때문에. 좋아. 하고 있다고. 어, 2는 안 올립니다. 저는 2를 올리는 그런 특혜가 아니에요. 저는 저 일반적인 특혜가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레드 카드를 묻히고 슬로우를 건 뒤에 제드의 느려진 인속으로 Q를 맞춰줍니다. 자, 4번으로 와딩 해주고 방비를 합니다. 자, 한 개 먹어주고
자, 골드카드 때리고 빠져줍니다. 자, Q를 일부러 맞아줘요. 밸런스 유지죠. 자, 블루카드로 만화 회복하면서 물약 하나 먹어줍니다. 자, 이걸로 3개 한 번에 먹어요. 나이스. 자, 이거 쓰면 들어오거든요. 이제 들어올 거예요 아마. 어, 안 들어오네. 이상한데.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오네. 블루카드를 일부러 썼거든요. 앨리스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블루카드 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방심을 하게 한 다음에 어! 카드 빠졌네! 들어가야지! 이런 걸 예상을 했는데 안 들어왔네. 아쉽다. 아마 다음에 한 번 더 그럼 들어올 거야. 난 독보적이라고. 이거 먹어주고 이것도 먹어주고 이거는 한 번에 먹어주고 그 다음에 블루카드 뽑아서 이거 먹어주고 뒤로 빠지면서 다시 평타로 이거 먹어줍니다. 좋습니다. 6레벨이 되면 제드 같은 경우에는 파밍을 하게 냅두고 샤코 같은 캐릭터를 말리게 되는데 어떻게 말리게 하냐면 샤코 같은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레드를 먹을 때 피가 엄청 많이 빠집니다. 왜냐? 몸빵을 대신해줄게! 더블유? 솔룡 타이밍 때 기가 막히게 궁을 통해서 솔룡을 잡는 샤코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따라가줍니다. 따라가요. 좋아, 피해주고 따라가줍니다. 잡았죠 케이틀린. 자, 못 빠지는 각으로 가세요. 자, 계속 무빙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자, 만화물량 먹어주시고 자, 벨코즈한테 큐 넣어주시고. 좋습니다. 아, 나이스 한 틀린이었네요. 자, 제드 왔는데요. 제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골드 카드 넣어주시고 이러면 안 죽죠, 이즈리얼. 오케이, 빠져주고. 아군이 아하! 나왔습니다. 거미가 죽었네요. 허허,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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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잘 됐어. 주문력 여기 얼마지? 400원. 요거 하나랑 장 하나 삽시다. 그리고 물약 두 개랑 투명 화드 두 개, 물약 하나 더. 가자, 고고고. 제디가 벌써 도착했네 여기에. 세상, 왜 이렇게 빠르지? 샤코가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야, 블루 먹었네. 블루 먹혔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블루를 확인하다가 제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블루를 확인하진 않겠습니다. 먹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블루를 먹혔으면 블루를 먹은 샤코를 잡거나 제드를 잡으면 되는 일이에요. 간단한 일입니다. 없어 없어 없어. 그거 있을 리가 없지. 있으면 내 손에 그 장을 지진다. 있으면 내 손에 그 장을 지진다. 아, 역시 오케이. 손을 지켰네요. 이득입니다. 저의 백옥 같은 섬섬 옥수를 지켰습니다. 아주 이득을 많이 받네요. 어때? 이득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답니다. 좋아. 3개 먹어주고 뒤로 빠집시다. 빠지면서 와딩 하나. 그리고 여기에 핑화를 깔아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와드는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그럼 여기 핑화 있는지 확실히 한번 확인해주시고 없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바쁘다 바빠. 좋아 좋아. 아, 이 친구 이거. 못 배운 놈이라고. 깜짝 놀랐네. 저 궁 없어 궁 없어. 아, 궁 없어서 살았네. 궁이 없어서 살았네. 저 제드 저 친구죠. 궁도 없는 친구가 그 궁이 있는 거죠. 이거 잡아 죽여버려. 이 맞추고. 그렇지, 잡았다. 자, 어시 주센. 핫 어시. 오케이. 놀람의 연속. 나이스. 놀람의 연속이로구먼. 나이스. 좋아. 이거 굉장히 이거 많은 감정이입을 했어. 놀라움의 연속이구만. 좋아. 이러면 블루 먹었나 니가? 나이스. 좋아, 블루 먹었어. 다행이야. 죽어가지고 제드가 그나마 CS를 제드보다 좀 확실히 많이 먹진 못하고 있지만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넘어설 수 있습니다. 희망을 걸어보죠. 자, 포승님이 블루를 먹었네. 어떻게 포승님이 블루를 먹었지? 이상하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니 이거 케넨이 어떻게 블루를 가지고 있지? 그럼 이거 내거 아닌가? 이 블루는
자, 레드 카드를 해줍니다. 왜냐면 지금은 레드 카드가 더 좋아요. 내 스펠. 내 스펠 두 개 날렸네. 아, 다행이야. 세 개 날리지 않아도 다행이야. 라이즈까지 날렸으면 세 개 날렸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나만 날려서 두 개만 날렸네. 가자. 가자. 한별이 파전님, 한별 파전님 감사합니다. 가자. 다시 오자. 궁 차면 잘하고 있어 한별아. 아, 갱가는 각이 날카로웠어. 한별 파전님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어허! 도망가! 파워에 맞아 죽어라 씨. 오! 아하! 아니? 뭐냐? 왜 죽어? 저것 때문에 죽었지? 저 Q 맞고, Q 두 방 맞고, 은신에 있는 Q까지. 이렇게 저 먼저부터 이렇게 블루 카드를 뽑고 다니면 이 제드가 막 딜건 하는데, 제드가 이 쌍버프라 엄청 힘들다. 어? 제드가 쌍버프라 조심해야 된다 한별아. 제드가 쌍버프야. 조심하고 항상 몸과 마음을 조심해야 돼. 먹고 그렇지 좋아. 와딩 하자 와딩 한별아. 카직스 아니 저 누구야 샤코 오니까 샤코 이거 먹고. 이를 왜 안 찍어요? 못 찍은 거예요. 안 찍은 게 아니고. 안 찍은 건 제가 의도해서 안 찍은 게 안 찍은 거죠? 그게 아니고 의도한 게 아니에요. 찍다 보니까 못 찍었어 하나를. 근데 상관없어. 그거 찍었어도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 피하고 세 개 다 먹어주고 존냐만 나오면 충분히 저 제드한테 물려도 살아나갈 수도 있어. 죽이지 못하겠지만 운이 좋다면 죽일 수도 있겠지. 자 마나 충당하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또 궁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적을 처치했습니다. 기다리면 연속이니까 이거 두 개 먹고 자 거기를 썼다. 궁으로 붙으니까 잠깐 도망가고 그렇지. 어 잡았다. 여기서 궁 조심. 이거 맞아 궁 쓸 줄 알았다. 자 잘 가라. 오케이. 이 친구 이거 아 급했구먼. 급했어. 백무빙 매에요. 궁 맞으니까 저거 제드가 날 잡고 죽으려는 무빙이야 계속 저게. 그니까 그거를 카운터 치려면 본인이 백무빙을 계속 해야 돼요. 절대 선진입하면 앨리스가 진입하면 진입했지 내가 진입하면 안 돼. 내가 무조건 죽거든. 집에 갈게요. 집에 갑니다. 야 블루 또 먹었네. 블루 먹혔어. 아 먹혔어. 블루 먹혔다 친구야. 어때? 멋지지? 블루 먹혔어 친구야. 근데 제드 잡느라 우리가 못 본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뭐. 제드 잡느라 우리가 못 본 거. 어! 블루! 노노노 제발. 저 궁으로 가요. 아! 아니 왜 불러 있으면서 왜 탑이 파괴되었어? 그냥 남겨두면 솔불이라도 하는데 왜 그거를 네가 짜식이 진짜 아까부터 보자 하니까 어? 내가 허접으로 뭐냐고? 자식이 첫 번째 블루도 버프 관리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못 줘놓고서 두 번째 블루까지 나를 안 줘! 블루 20분 해줄 거야! 내가 원딜이야! 레드라도 먹어야겠다! 자식! 아 안 되지 한별아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되지. 충정심을 가져. 너는 6,000명의 시청자와 함께하고 있잖아. 릴리스가 나를 응원하지 못할지라도 시청자가 나를 응원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 한별아. 정신 차려야지. 좋아 좋아.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다시 갖자. 다시 한번 참된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그렇지. 이걸 먹자. 한턴 올려볼까? 좋아. 블루. 좋아. 더디 파밍 시작하자. 2번. 좋아. 옐로 카드 던져. 누군가 온다. 빠져. 누군가 오면 무조건 빠져 그냥. 오케이. 하고 있다. 안전한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요. 누가 오면 그냥 빠져버려.
빠져. 먹지마. 그냥 빠져. 먹지마. 오케이. 먹지마. 그냥 빠져. 빠져. 라인 밀어. 파랑이 좋겠어. 오케이. 라인 밀고. 먹고. 저도 먹고. 아, 나이스. 모르가나 잘하네. 나이스. 제드 올라간다. 제드 올라가. 모르가나 같이 잡자. 블랙 실드 들어줘. 데미지 막아버리자. 우리가 궁 데미지. 그건 마데미지. 궁 데미지는 죽었다. 아군이 당했어. 가지마.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야. 가지마. 자, 마나 채우고. 에헤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이, 컨트롤이 화려한 친구네. 아, 가지 말지. 어? 가면 죽은 뿐이 없었는데. 가지 말지. 다음엔 내 말을 들어줘. 난 개고수야. 오늘은 운이 좋고. 일로 이거 썼구만. 디스브 빠져야지. 일로 썼어 이 친구가. 차코가 이 근처에 있어 분명히. 오케이. 어때? 멋지지? 왜 이런 시련을 자꾸 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좋아, 집에 가자 잠깐. 자, 집에 갔다 올게 친구야. 어, 이번 선템 존냐 가야겠다. 너무 이거 파괴했습니다. 폭딜 챔프도 맞고 제이드 같은 챔프도 있고 스턴 거는 캐넨이나 뭐 샤코같이 공포 거는 챔프도 있고 많으니까 이거 바로 CC기를 좀 풀어줄 수 있는 저거부터 가야겠다. 핑화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체력 물량 두 개. 이따 이 핑화가 샤코라는 저 희대의 육식 정글러를 잡아먹을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거야. 가자. 아, 에어컨 켜. 냉정한 판단하려면 공기를 차갑게 해야 돼. 에어컨 켜고 가자. 오, 피하고. 좋아. 아우, 이거 오토바이 게임 하는 것 같아. 내가 저거 피할 때 이렇게 막 핸들을 꺾듯이 몸을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피하고 있어. 이것은 말렸다는 증거지. 안돼 한별아, 냉정해줘야 돼. 노마이크 할 때처럼 하자. 냉정하게. 나 블루카드야. 별로 마나 좀 빨게. 마나가 왜 이렇게 부족하냐 얘. 특패가 많이 얘가 변했네. 옛날에는 마나 별로 안 부족했는데. 좋아. 좋아. 이거 졌어요. 아니야. 쟤네 조합이 지금 좀 많이 망가지는 조합이야. 캐넨도 그렇고 차코도 그렇고 제이드도 그렇고 변칙적인 조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안정적인 조합으로 가면 이길 수 있어. 한타를 안정적으로 해야지 대신 여기가. 그럴 것 같다. 절대 잘리면 이런 조합은 절대로 잘려서 안 돼. 우리가 절대 잘리면 안 된다. 잘리지 마. 아씨. 잘리지 마. 절대 잘리면 안 돼. 1700원 모았어. 2100원 모아서 집에 갈게. 존냐 딱 살 때 집에 가야지. 어차피 큰 지팡이 필요 없어. 존냐가 나와야 돼. 아, 방금 다리우스 경 맞았으면 짱이었는데 아깝다. 한방한방이 이거 저 맞았다 죽으면 어떻게 해. 슬로우 걸려가지고 한방한방이 죽습니다. 좋아. 아, 재밌어. 좋아. 하나 맞았어. 조심해야 돼. 하나 맞았어. 아, 존냐가 있어 이거 이니시리 하는 게 좀. 어허이. 안 좋은데? 별로 좋지 아니한데? 일단 마무리해서 걔는 가자. 박스까지 없애고. 내가 근데 마나가 없어 친구들아. 마나가. 아하이! 펀쳐. 이거. 나이스. 무서운 척 했지로 일부러. 하나도 안 무서운데. 엄청난 용감한 사람인데. 어? 이순신 장군의 나 후에 전주 이씨. 어? 사각김밥도 전주 비빔밥 먹어 나는. 아, 에너지 받아.
오케이 오케이 에너지 팔을 쏘고 있는 손바닥 두 개 그냥 두 동강을 냈구만. 나이스 나이스. 좋아. 이순신 장군님 전주희 씨 아니라고. 역사가 잘못된 거야. 이순신 장군님 내 조상님이 확실해. 난 알아볼 수 있어. 내 조상을 내가 알아보지 누가 알아본단 말이오. 자 집에 가서 이거 존냐의 모래시계 간다. 좋아 존냐의 모래시계 간다. 그 다음에 체력 물량 하나 가자. 좋아 좋아. 아 궁은 없어. 블루가 또 먹혔네. 나는 대체 언제쯤 25분 블루를 내가 먹어야지 25분 50초에 블루. 아군이 당했습니다. 50초에 블루. 다음 블루는 꼭 내 거야. 다음 블루는 내가 꼭 먹을 거야. 좋아. 신발 메고 가요. 신발 메고 가라고! 너희들이구나. 역사를 왜곡하는 오랑깨놈들. 너희들이구나. 그럴 리 없지. 집에 가서 왜곡 살게요. 의자 왕뺨치님 팬클럽 감사합니다. 중계방에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좋아. 고고고고고. 아 21분이구나.